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남을 비롯한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계적인 초강력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통과 산업 엑스포 지원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특히 철도와 도로를 확충해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데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남부 내륙철도 등 초강력 경제동맹 동력 가속화에 주목했습니다. 차재훈 기자입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가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자리로 관련 협약식과 함께 부울경 경제동맹 이유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부울경 초강력권은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경제 권역으로 커나가야 합니다. 협약과 함께 부울경 특화산업 거점 육성,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와 함께 철도와 도로를 확충해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3대 축 중심의 16개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 내륙 철도를 신속하게 설계해서 특히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남부 내륙 철도를 오는 2024년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남부 내륙 철도와 연계한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와 중앙선 KTX 부전 운행, 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 운행, 그리고 함양 울산 고속도로 2026년 개통에도 정부와 부울경 모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통에 이어 산업, 엑스포 등 부울경 초강력권 도약 방안을 모색한 돌은 UAM 남해안 기반 마련과 광역철도망 구축 등 국토개발 연계가 필요한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이거 부산으로 연결시켜줘야 일일 생활권이 되고 명실공히 저는 이 발전축이 서부 경남 또 이 부산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국토부는 현재 국토정책국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며 경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차윤입니다.